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5강 시간인데요. 5강 시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친구들끼리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제안하는 건데요. 자, proposition d'un projet entre amis 이렇게 써 있죠. 자, 어떤 projet 계획을 제안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 디알로그씩 읽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Alors, tu es décidé? Cette année, on fait du sport régulièrement? Alors, 자, alors는 뭐 자, 그러면, 그러자 뭐 이런 건데요. 프랑스인들은 좀 화제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할 때 alors라는 말을 잘 쓰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 언어의 습관이 다 다른데요. 뭐, alors 잘 쓰는 사람이 있고, bang, biang 뭐 이런 거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alors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Alors, tu es décidé? 자, 자, 너 결정했니? 뭐 이런 뜻인데요. Décidé가 지금 être 동사랑 쓰였어요. 이상하죠? 자, 만약에 복합과거면 너 결정했어? 이랬으면 tu as décidé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제가 어휘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être décidé à 명사나 infinitive 동사 원형이 오면요. 수거예요. 자, 그냥 뭐뭐 하기로 결정될 거예요. 그냥 뭐뭐 하기로 결정하고 뭐뭐 할 생각인 거죠. 그냥 예정인 거죠.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decide에 être 동사랑 같이 쓰였으니까 지금 뛰가 여자죠. 꺄홀린이죠. 리즈가 꺄홀린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정했니? 결정됐어? 뭐 이런 뜻이죠. 자, cette année, 올해 on fait du sport 하면 자, faire 동사에다가 sport 뒤에 운동이 오면요. 전치사 들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뒤에 악기가 와도 마찬가지 들을 쓰시면 뭐 스포츠를 하다, 뭐 악기를 연주하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요. 자, on fait du sport 우리 운동할까? régulièrement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뜻이죠. 우리 정기적으로 뭐 운동 하나 해 볼까?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아마 연초인가 봐요. 자, 그다음 오위위위 Ça peut plus durer comme ça. Si ça continue, je vais devenir obèse. Tu sais que j'ai toujours pas perdu les 3 kilos que j'ai en trop depuis mon accouchement.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예요, 연초에. 자, 오위위위. 그러자 그러자. 좋아서 신나서 지금 얘기했어요. Ça peut plus durer comme ça 하면 지금 ne가 빠진 거예요. Ça ne peut plus. 자, 이렇게 회화에서는요. ne가 부정을 나타내는 건데 ne를 자주 빼요. 늘을 거의 붙이지 않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ça ne plus 자, ça ne peut plus 하면 ne plus 해서 더 이상 뭐뭐 않다. 영어에 no more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어. 음? 더 이상 durer 자, 지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속할 수 없어. comme ça 이렇게. 이렇게 지속 질질 끌 수는 없어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얼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si ça continue,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질질 끈다면, 운동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je vais devenir obèse. 자, obèse란 단어 지금 처음 보셨을 텐데, 비만 또는 비만 환자.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병명이기도 해요. 그냥 뚱뚱한 사람이죠. 난 비만이 될 거야 이런 뜻이죠. allais devenir 해서 allais infinitive에서 근접 미래인 거죠. Je vais devenir obèse. 자, tu sais que, 너 그이야 알아? 뭐 이런 뜻이죠. 너 알지? J'ai toujours pas perdu les 3 kilos 하면, 자, 여기서도 너가 빠졌어요. Je n'ai toujours pas.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부정문이에요, 지금. 난 아직도 perdu. 자, perdu. 무슨, 동사 원형이 그거 써있죠. perdre. 자, perdre des kilos 하면 수거예요. 자, 그냥 몇 kilos가 빠진 거죠. 자, 빼드르 동사는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동사인데 자, 3kg를 잃어버리니까 자, 빼는 거죠. 자, 빼지를 못했다는 거죠. Je toujours pas perdu les 3kg 그러면 3kg 아직도 못 뺐어. 여전히 못 뺐어. toujours 항상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여전히 뭐 이렇게 봐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여전히 못 빼고 있어. 자, 근데 그 3kg는 어떤 거냐면 자, 관계대명사 그 포노홀라티프 끄로 연결했어요. j'ai en trop. 자, j'ai 갖고 있는. en trop는, 자, 밑에 보세요. en trop 또는 de trop 같은 뜻인데, 초과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초과된. 초과돼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보다 3kg가 더 찐 거죠. 원래 평상시 몸무게는 3kg가 더 적어야 되는데,
3kg가 더 찐 상태죠. 초과로 가지고 있는 3kg를 여전히 못 뺐어. 자, 언제 그 몸무게를 초과로 얻었냐면요. Depuis mon accouchement. 자, accouchement은요, 출산이란 뜻이에요. 아이를 낳는다는 출산이라는 명사고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아쿠쉐 동사. 일군 동사요. 일군 동사. 자, 나 만약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이럴 때는 복합과거 써서 j'ai accouché une fille. 자, fille가 약송이랑 같이 쓸 때 뭐 소년 소녀 이런 뜻도 있지만요. fils랑 같이 쓰면 자, fils 반대말이죠. fils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딸이란 뜻이에요. 딸을 하나 갖고 있어 낳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accouché. 자, accouchement. 아쿠슈모, 뭔 아쿠슈모? 내 출산 이래로. 자, 드피는 since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그 출산 때 3kg 찐 게 아직까지 안 빠진 거죠. 그렇죠? 자, entre 알아두세요. 초과하여, 뭐 더하여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Alors, il ne reste qu'à décider de ce qu'on fait comme sport. Si on commençait par un tennis une fois par semaine? 자, 이제 제안을 했죠. 리즈라는. 여자친구가. 자, alors, 그러면, 여기서 뭐, 그러면,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l ne reste qu'à décider. 자, 이 말도 회화에서 굉장히 잘 쓰는 말인데요. 자, 일단은, ne que, 보세요. 이건 부정문이 아니라, ne que가 뭐죠? seulement. 자, 오로지, 무엇, 무엇만, 이런 뜻이거든요. 자, 뭐뭐만,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수거는, il reste, il reste는 원래는, 남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전치사 아까지 있죠. il reste a 그 다음에 infinitive 이렇게 오면요. 뭐뭐 하는 것만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자, 어떠어떠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지금 어떤 거예요? decide 하는 일만 남아있대요.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늦게 붙었으니까. 자, decide 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늦게 붙였으니까 뭐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뜻이겠죠. 일은 여기서 비인칭이에요. 자, 뭐를 결정하면 되냐면요. decide 한 다음에는 원래는 quelque chose 한 다음에 그냥 타동사니까 세우대가 오면 되겠죠. 직접 목적어가 오면 되는데 자, 여기서 드가 왔어요. 자, 드가 왔다는 것은 약간 뜻이 다른데 지금 드는 여기서 영어의 about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무엇에 관하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드 대신에 수어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수어도 뭐뭐에 관해서 뭐 이런 뜻이니까 자, 뭐에 관해서래요? 수공페 꼼스퍼. 자, 꼼무는 영어의 as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스포츠로서 우리가 할 것에 대해서 정하기만 하면 돼. 이런 뜻이죠. 그죠? decided 하면 무엇무엇에 관해서 결정하는 거. 스크는 무엇무엇 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로 할 거, 뭘 할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si on commence par un tennis une fois par semaine. 자, si on commence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si는 if죠. if. 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러고 물음표 딱 했어요. 주절도 없어요. 그죠? 종속절만 나왔죠? 조건을 나타내는. 자, 이렇게 쓰이고 그다음 시제가 commence 해서 지금 뭐죠? commence 하면은 현재인데 지금 commence니까 어떻게 됐나요? 반과거예요. 반과거 시제예요. 자, 그리고 철자도 조심하세요. 세 밑에 꼬리 붙었죠. 세디가 있죠. 자, 왜 세 밑에 꼬리가 있냐면요. 세 철자 다음에 아, 오, 으 이런 철자들이 나오면 끄 발음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꼬몽 깨가 되니까 S 발음 나기 위해서 꼬리 붙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C 한 다음에 반과거가 나오면 제안이나 충고, 뭐 조언 뭐 이런 뜻이 돼요. 이거 하는 거 어때? 뭐 이런 거죠. 자, 우리 시작하는 거 어때? 이런 뜻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회화에서 굉장히 잘 쓰는 표현들이에요. 친구들끼리 우리 영화관 가서 뭐 무슨 영화 보는 거 어때? 야, 오늘 디스코텍 가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잘 쓰는 표현이니까 see 반과거 표현 주절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음표 붙여주시면 뭐뭐 하는 거 어때?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꼬멍세 빡 하면 뭐뭐로 시작하다, 뭐뭐로서 시작하다. 자, 그러니까 테니스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그 스포츠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테니스는 어떨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윈프와 박스맨 이거 잘 쓰겠죠. 빡은 여기서 뭐뭐당 정기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주당 한 번이죠.
자, 주당 한 번이란 뜻인데, 자, 여러분들 불어 공부 일주일에 몇번 하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하세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J'étudie le français deux fois par semaine, 아니면 deux heures par jour. 자, 하루에 두 시간 동안 공부해요. 일주일에 두번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테니스로 시작하는 건 어때? 이렇게 리즈가 얘기했죠. 자, 그랬더니 까홀린이, Oh, trop dur. Et j'ai pas l'entraînement, moi. Il faudrait commencer par un sport où on va à son rythme. 자, 무슨 뜻이냐면요. Trop dur. 자, dur가 뭐 저번 시간에는 뭐 삶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계란이 딱딱해지는 거니까 삶은 계란이었는데, dur가 원래는 딱딱한이란 뜻이고요. 또 하나 뜻은 어려운, difficile의 뜻이 있어요. 자, 이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이런 뜻이죠. 그건 너무 힘들어. Et je pas l'entraînement. 자, l'entraînement은 훈련 아니면 무슨 연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배우려면 강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거 싫대는 거예요. 그죠? 자, 나는 그거 그어강 강습 듣는 거 싫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강습이 없어. 이거죠. 직역하면 그게 아니라 je pas l'entraînement moi. 나는 그거 안 할래.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안 할래 이런 뜻이죠. 선생님 두고 배우는 거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il faudrait commencer par un sport. 자, commencer par 또 나왔죠. 자, 스포츠로서 시작할 해야만 해 이런 뜻이고, il faudrait는 falloir 동사의 조건법 현재형이에요. 조건법 현재. 일은 비인칭이죠. il faut의 지금 조건법 현재형이에요. 자, 시작해야 될것 같아 이런 뜻이죠. 부드러운 표현이죠. 완곡한 표현. 자, 어떤 운동? 우, 온과 아송 리듬. 자, 아송 리듬 하면요. 지금 수거 정리해 놓은 데 보세요. 오 리듬 드 해서, 오 리듬 드, 그 다음에 뭐 깰깡이든지 깰끄쇼든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속도로, 만약 사람이 왔으면 누구누구의 속도로, 누구누구의 리듬에 맞춰서, 자,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운동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 수준보다 더 약하게 해도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리듬대로, 자기 리듬에 맞춰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스포츠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어떤 스포츠냐면 자기 리듬대로 천천히 할수 있는 운동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시작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리즈가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Dans ce cas, le vélo. Tous les samedis matin, on va faire un petit tour. 자, dans ce cas 하면 이 경우에 이런 뜻이에요. 이 경우에. In this case, 뭐 이런 뜻이죠. 르벨로 앞에 세 같은 게 생략됐겠죠. 넌스기아 셀벨로. 자, 벨로 하면 자전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경우가 언제요? 아동 리듬으로 하고 싶대잖아요. 그죠? 자, 그냥 자기 리듬으로 할수 있는 거는 자전거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자, 뚜레 쌈디 마땅 하면 매주 토요일 아침이란 뜻이죠. 뚜레 쌈디 마땅. 자, 뚜는 여기서 형용사죠. 형용사로 쓰였어요. 자, 같은 뜻이 뭐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샤크. 단수로 샥 쌈디 맞다. 여기는 지금 단수로 쓰셔야 돼요. 샥. 각각의 이런 뜻인데, 자,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이런 뜻 되고요. 아니면 더 간단히 르 쌈디 맞다. 이렇게 하면, 자, 그냥 정관사만 넣으시면 정기적인 뜻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다 같은 뜻이에요. 뚜레 쌈디 맞다. 여기는 다 복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On va faire un petit tour. 자, 뚜가 여성으로 쓰일 때는 타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펠탑 할 때는 la tour Eiffel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지금은 여긴 남성 명사니까, 자, 수거가 faire un tour 하면 한 바퀴 돌다 이런 뜻이에요. 한 바퀴 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petit tour니까 그냥 조금 도는 거죠. 자, 이걸 빨리 읽으면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엄띠를 빨리 읽으면요. 엄띠 엄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on va faire un petit tour 하셔도 되고 더 빨리 하면 on va faire un petit tour 이렇게도 들려요. un petit tour. 자, 넘어갈게요. Oui, le jour où on doit commencer, il pleut et le samedi d'après, il fait trop froid. Et puis on abandonne. 근데 지금 까홀린이 계속 지금 제동을 걸죠? 제안을 하는데 계속 제동을 걸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근데 le jour où 하면 지금 où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겠죠? 어떠어떠한 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On doit commencer.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날. 그죠? Il pleut.
비가 와. 가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날 비가 오는 거야. 엘 르삼디 다프레. 그리고서 다프레 하면 다음, 그 다음 주 토요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il fait trop froid. 너무 추운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Et puis,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On abandonne.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포기해. 자, 우린 포기해버릴 거야. abandonne 1군 동사고요.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le samedi d'après는 le samedi suivant이랑 같은 뜻이에요. 여기 쓸게요. suivant. 다음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le samedi suivant 하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après나 suivant이랑 같은 뜻이 되겠죠. 자, 리즈가 그랬더니 Alors, il y a la piscine. Là, il n'y a pas d'excuse pour ne pas y aller. 자, 그럼 일리아 하면 무엇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라피시는 수영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럼 수영장이 있다. 그죠? 수영장이 있어. 라, 거기에 이런 뜻이고. 라, 거기, virgule 찍어주시면 뭐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il n'y a pas d'excuse 하면, excuse는 원래는 사과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과라기보다는 핑곗거리. 핑곗거리, 뭐 구실 뭐 이런 뜻이에요. 변명 뭐 이런 뜻이죠. 자,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핑계? Pour ne pas y aller. 자, 이는 어딜까요? 이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alle 다음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와야 되니까 뭘 받았냐면, 그렇죠. 알라비신을 받은 거죠. 라비신을 받은 게 아니라 알라비신 전치사까지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지 않 않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 뭐 이런 뜻이죠. 핑계가 없어 이거니까. 자, pour ne pas y aller에서 aller 동사 원형의 부정은 ne pas 앞에 같이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ne pas y aller 연음해 주세요. 자, 거기 안 가기 위한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어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꺄홀리니 Oui, mais tu sors de là avec tes cheveux dans un état épouvantable. 자, 이번에 무슨 핑계를 대나 했더니 그래, 그런데, 매, 그러나,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sortir 동사죠? 나오다. 그죠? 어디로부터 나오다 하니까 sortir de예요. 자, de là. 거기로부터. 어디요? 피신으로부터. 그죠? 거기로부터 나오잖아. avec tes cheveux. 머리를 가지고, 머리카락이죠. 헤어죠. 헤어란 뜻이죠. 머리카락을 가지고 거기로부터 나오잖아. 자, 어떤 머리카락? dans un état épouvantable. 자, épouvantable는 끔찍한, 뭐, 나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헝클어졌겠죠, 머리가.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못하고 나온다는 뜻이겠죠? 에따는 상태란 뜻이에요, 상태. 그러니까, 끔찍한 상태에서 그 머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 이 뜻이니까, 머리가 엉망진창인 채로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리즈가. Bon, bon. Il reste la salle de gym. Là, on y va quand on veut. On a le choix entre plusieurs activités. 자, bon, bang. 자, bang은 비앙. 비앙을 빨리 해서 bang이라고 그러는데, 뭐, 영어에 well, 이런 거죠. 뭐할말 없을 때 말하는 거. bon, bang. il reste, 자, il reste 뭐라고요? 일은 비인칭이고요. 무엇무엇이 남아있다 해서 그냥 뒤에 명사 오면 돼요. 자, la salle gym. 그러니까 그냥 헬스클럽 같은 데겠죠. gym은 gymnastic의 줄임말이에요. 자, gymnastic. 짐나스틱의 준말인 거죠, 짐은. 자, 여기까지만 딱 읽는 건데, 짐나스틱이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목, 체육 과목이 짐나스틱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줄여서 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셀러드 짐, 그러면 체육 시간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체조, 체육 이런 뜻이죠. 그래서 쌀짐 하면 체조하는 방인데 헬스클럽 같은 데겠죠. 헬스클럽만 남았네. 헬스클럽이 남아있어. 자, 거기에는, 오니바 꽝뚱부. 우리가 거기에 가. 어디에요? 넝라살 짐 하거나, 뭐, 알라살 짐 하거나. 자, 그 헬스클럽에 가는데 언제요? 꽝뚱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할 때, 아, 언제든지 갈수 있다는 거죠. 오날 르 슈아, 엔트 플리쥬에르 액티비테. 자, 우리는 슈아 하면 선택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선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entre plusieurs amis. 아, 죄송해요. entre plusieurs activités. 자, activités는 활동이에요. 프로그램 같은 거죠. plusieurs는
여러 개의 이런 거죠. 여러 개의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액티비티는 뭐그 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스트레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조할 수 있는 맨손 체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on a le choix entre plusieurs activités 하면 entre는 뭐뭐 사이에서 이런 뜻이니까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 뭐 아니면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캐롤린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Tu sais que Martine s'était inscrite l'an dernier dans une salle gym. Elle a pas tenu. Elle arrêtait pas de se faire draguer. 자, Tu sais que 너 그거 알지? 자, 그러면서 캐롤린이 뭐라고 또 마지막으로 제동을 걸었냐면 마틴이라는 애가 s'était inscrite 그 가입했었잖아, 등록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L'an dernier 작년에, 그죠? L'an dernier 작년에 dans une salle gym 셀프짐에 등록했었잖아. 자, 이 수거를 외워두세요. s'inscrire à 어디 또는 s'inscrire dans 어디, 그러면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 어디 어디에 가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셀프짐에 등록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복합 과거가 되려면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해야 되는데 에트르 동사에 현재형을 써야 돼요. 자, 여기서는 에트르 동사에 현재형이 아니라 반과거로 쓰였죠. 자, 그럼 뭘까요? 대과거예요, 대과거. 그죠? 복합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작년에 마틴이 거기 가입했었잖아, 했었었잖아. 이렇게 더 옛날 일로 강조해서 말한 거죠. 라파투니. 자, 뚜니는 동사 원형이 뜨니흐예요. 뜨니흐. 자, 원래는 뜨니흐는 잡다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분필 같은 거 이렇게 잡다 이런 거 뜨니흐 동사인데 여기서는 다른 뜻이에요. 지속하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녀는 지속하지 못했으니까 금방 그만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엘라 빠뜨니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잘 쓰니까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엘라 헤테 빠. 여기도 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문이에요. 그녀는, 막디는 그치지 않았어, 관두지 않았어, 뭐를요? 자, 그런 다음에, 아헤테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드, 전치사 드를 꼭 넣으셔야 돼요. 드 엔피니티브예요. 뭐뭐 하는 걸 멈추지 않았냐면 스페 드라게예요. 자, 원래는 드라게가 속어인데요. 원래는 어떤 뜻에서 쓰냐면 남자가 여자를 꼬시거나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드라게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브 드라게 뭐 윈팜 그러면 여자 하나를 꼬시고 싶어요. 우리말로 정말 딱 꼬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유혹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뜻은 아니겠죠. 뭐 스포츠 얘기하다 갑자기 남자를 뭐 드라게 하진 않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귀가 얇아서 꼬임에 자꾸 넘어가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꼬이는 게 아니라 se faire draguer예요. 자, se faire 동사는 자, 그냥 se를 빼보세요. 일단 faire draguer 하면 사역 동사로 꼬시게 만들다겠죠. 자, 그런데 지금 se faire draguer 하면 대명동사로 자기 자신을 드라게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계속 못했잖아. 걔 귀가 얇아서 누가 다른 거 하자니까 다른 걸로 갔다는 거죠. 일 라헤테 빠. 그러니까 걘 멈추지 않았어. 꼬임을 당하는 걸 멈추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엘라 빠뜨니 지속하지 못했어. 이런 뜻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마지막 디알로그는요. 그냥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재밌는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Alors, tu es décidé? Cette année, on fait du sport régulièrement? Oh oui. Ça peut plus durer comme ça. Si ça continue, je vais devenir obèse. Tu sais que j'ai toujours pas perdu les 3 kilos que j'ai en trop depuis mon accouchement. 그 문장 다시 할까요? Tu sais que j'ai toujours pas perdu les 3 kilos que j'ai en trop depuis mon accouchement. Alors, il ne reste qu'à décider de ce qu'on fait comme sport. 자, alors, il ne reste qu'à décider, 잠깐 끊으시고, de ce qu'on fait comme sport. 이렇게 읽으시면 편하시겠죠? 자, si on commençait par en tennis une fois par semaine? Oh, trop dur. Et j'ai pas l'entraînement moi. Il faudrait commencer par un sport où on va à son rythme. Dans ce cas, le vélo. Tous les samedis matins, on va faire un petit tour.
빨리하면 on va faire un petit tour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 oui, le jour où on doit commencer, il pleut et le samedi d'après, il fait trop froid et puis on abandonne. Alors, il y a la piscine. Là, il n'y a pas d'excuse pour ne pas y aller. Oui. Mais tu sors de là avec tes cheveux dans un état épouvantable. Bon, ben, il reste la salle gym. Là, on y va quand on veut. On a le choix entre plusieurs activités. Et on nous dit, tu sais que Martine s'était inscrite l'an dernier dans une salle gym. Elle n'a pas tenu. Elle n'arrêtait pas de se faire draguer. 자, 됐죠?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읽는 게 길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의미상 끊어서 표시해서 읽는 연습 자꾸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생소한 표현들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큰 소리로 디알로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약간은 까다로운 문장이었는데 따라와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Merci, au revoir.